만약 신청하시는 매체가 패키지 매체라면 이런 버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. 이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 서비스로 법적 표시사항들이 빠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패키지에서 법적으로 꼭 표시하셔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죠. 이 서비스는 여기 이런 사항들이 패키지에 다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아주 간단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보관 방법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지 또는 섭취시 주의사항은 원료에 맞게 들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내용들이 품목 제조 신고증에 맞게 적혀 있는지까지는 보지 못하고 단순 존재 여부만 파악하는 서비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15mm가 넘는지 글씨 크기가 10mm가 넘는지 등의 크기 검토는 해주지 못합니다. 유의사항으로는 PDF 파일을 별도로 업로드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요. 여기에 업로드하시는 PDF 파일은 저희 심의 접수 양식처럼 각 페이지를 분할한 파일이 아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페이지 안에 모든 패키지 면이 보이는 한 장짜리 PDF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실제 심의 접수 양식과 다르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로 여기에 법적 표시사항은 저희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결과에 대한 상담이 불가하다는 유의사항이 있고요. 이 서비스의 경우 앞에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라서 광고 문구를 검토하지는 않고 법적 표시사항의 유무 여부만 판별하게 됩니다. 이 서비스도 당연히 원하시지 않는다면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.